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의 불순종과 또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드렸고 3장은 니느웨 성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가 심히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맥락이 의심되어질 정도로 굴곡이 매우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서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불순종한 요나, 불평 많은 요나에게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제시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3일 밤 3일 낮 무덤에 있었던 것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십니다. 셋째,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보다 이 세대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보다는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초능력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표적, 그보다도 더 큰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초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내려와 초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초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물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초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사술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초능력을 행하면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서 초능력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등의 시험은 초능력과 영웅적 능력에 대한 시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초능력만 요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초능력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된 이적과 기사, 초능력을 행하여서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진리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능력과 표적, 기적과 속임수만 구하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진리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표적을 따라 멸망의 길로 미혹되어져서 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3일 낮, 3일 밤의 무덤과 부활입니다. 요나는 3일 낮 밤을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전설처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구절을 다시 쓴다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안이라 하는 동사는 사역형이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지 3일 3야가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로 가게 하시고 요나를 뱉어내도록 토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죽은 자처럼 있게 하시고 3일 밤, 3일 낮 후에 다시 살리셔서 육지, 마른 땅에 올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도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곳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2015년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을 때 혹시나 모를 배 안에 공기층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어떤 선원은 침몰한 배 안에 있는 공기층으로 인해서 3일간 목숨을 부지하다가 구출되었다고도 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뱃속에도 이와 같이 공기층이 있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바다의 뿌리인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서 이미 죽었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령하심으로 육지로 내뱉어지면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요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3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살아나려고 발버둥친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예수님처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요나를 3일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이 또는 죽어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육지에다 토해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둔 무덤이 3일 만에 음부의 입을 열고 토해내도록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나를 3일 동안 머금고 있었던 큰 물고기는 예수님의 무덤과 같고 큰 물고기가 토해낸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사망을 터치고 나오신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로서 요나의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며 마지막 표적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 인류의 마지막 카드, 인류의 마지막 큰 소망은 오직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했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신 것이 의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고 심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받는 죄의 판결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을까요? 니느웨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은 듯이 지냈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 니느웨 성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의 말씀처럼 15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천포에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부메랑처럼 다시 죄악의 도시가 되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니느웨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요나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결과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결과를 아시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고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다는 요나를 혼내셨을까요? 오직 단 한 가지 표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을 삼으시기 위해서 요나를 잠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듯이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회개를 외쳤던 요나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세상에 남겨주셨습니다. 요나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위해 그 험난한 니느웨 성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 된 것만으로도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불평을 보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허물과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다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무라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기쁜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 모시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위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마중물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누었듯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나누며 함께 체험하며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